하루의 시작 똑같은 생활의 반복 속에 끈질기게 나를 놓지 않게 난 세상이란 바구니 속 작은 콩. 행복이란 게 내 청춘의 방구석 어디쯤 숨었다면 난 쓰레기통 탁자 및 신발장 안까지 싹 다 뒤졌겠지. 하지만 나 바랬던 것들 여기 없네. 내게 행복은 손만 무성할 뿐 목적된 적 없네. 속쓰린 아침 다시 바깥 마주했고 이걸 벌기 위해 이걸 또 삼키고 난 나가야 돼. 삶이란 걸 어쩌면 아빠의 구두발 같은 건가 봐. 끊임없이 바닥과 부딪혀 닳고 아픈 건가 봐. 행복이란 게 마치 숨막 꼭지가 같은 거라면 난 모두 길 모퉁이 모로 골목 구석까지 미친 듯 뒤졌겠지. 하지만 모두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날 비웃을 때 잡을 달았거나 답이 보인 게 아냐. 난 그냥 믿었대. 2011년 11월 난 보자기에 씌워진 저 작은 콩. 까만 비닐봉지에 쌓인 저 위가 내 하늘이 없다 믿었고 반복된 일상 평범은 죄 아니니까 난 눈 크린 채 숫자를 세. 아직은 한참 밤이니까 27에 급하 무작정 걸었던 그날 밤 가로등 아래 우두커 있어 난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27에 급하 내 모습이 초라해요. 눈을 뜨면 꼭 잡힐 것 같아 아득한 그 시절 그날. 해 뜨면 어디 같은 또 하늘 한 번 나 살아가겠지. 붐비는 지하철 똑같은 발걸음들 나 따라가겠지. 술자나 꿈에 대해 하면 얘기할 때면 사실 내 목소리 떳떳하지 못해서 눈치식가 괜시리 목소리 높였지.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난 내가 나로서 살고 싶어. 더 비겁해기 전에 겁먹기 전에 이제 나다고 싶어. 작은 콩 몸속에는 서러움과 눈물 몇 방울 그리고 그 빛나는 믿음을 끌어안고 견디는 중 이 수많은 밤을 나를 믿는 것 꿈을 견디는 것 지금의 내 초라함은 잠시 스쳐갈 뿐이라는 것과 언젠가 머리 들이밀고 솟아날 콩처럼 까만 보자기 속 난 한없이 더 질그치고 있지. 27에 급하 무작정 걸었던 그날 밤 가로등 아래 우두커니 있어 난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27에 급하 내 모습이 초라해요. 눈을 뜨면 꼭 잡힐 것 같아 아득한 그 시절 그날 밤 하루 견뎌 또 하루 스승의 바짝 야고른 채로 용기를 내기 힘들었고 포기란 말은 참 쉬웠던 난 숫자를 세지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골라 어디로 넌 숨어있을까 어디에 건 자 상관없다고 자 하나 둘 셋 넷 다시 다섯 넷 셋 둘 세상은 나를 술래 해 난 그래서 눈 가렸을 뿐 한때는 헷갈린 적도 있지만 난 이제 갈 길 가네. 열 가지 숫자를 세고 내일이 되면 난 더 빛나네 난 더 빛나네. 27에 급하 무작정 걸었던 그날 밤 가로등 아래 우두커 있어 난 어디로 갈지도 모른 채 27에 급하 내 모습이 초라해요. 눈을 뜨면 꼭 잡힐 것 같아 아득한 그 시절 그날 밤.